어떻게 혼자 오셨네요? 아, 예. 그 잃어버리는 기억 때문에 제가 점점 못할 짓을 하게 되네요. 또 충격을 받으셨군요.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. 야, 이거 무섭습니다, 선생님. 그래도 김복남 씨한테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? 가족들을 믿고. 가족들한테 몹쓸 짓을 하게 되니까 이거 제가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. 많이 힘드시군요. 예전에 직장 생활 하실 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셨어요? 살아남으려고 더 열심히 했죠. 그렇습니다. 예전에 김복남 씨가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. 치매는 더 열심히 살라는 메시지다.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겁니다. 시간 동안 나의 마음을 굳게 잠궈버렸죠. 이 고요함에 눈을 감은 채 살아하기 싫었죠. 여보세요? 어, 잠깐 산책 나왔어. 여기? 어, 그 집 근처 공원이야. 너무 멀리 나가지 말아요. 점심은요? 그래요? 어, 알았어요. 일찍 들어갈 거예요. 끊어요. 네, 차진욱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, 노 과장님. 해외 런칭 자료들 받으셨어요? 해외라 그런지 처음 런칭할 때보다 더 떨리네요. 잘 돼야 할 텐데. 잘 되겠죠? 알겠습니다. 완판 기념이랑 해외 진출이랑 겸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. 네.